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북쪽 땅. 육안으로도 보이는 저곳은 황해북도 개성시 봉돌리입니다. 그곳 9만 3천 제곱미터 땅에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북한 근로자 약 5만 4천여 명이 아침이면 버스를 타고 공단으로 출근했습니다. 북측의 근로자들과 800여 명의 남측 관리자들은 그곳에서 함께 먹고 일하며 지냈습니다. 무려 14년 동안 운영되어 왔습니다. 2008년 5월부터 생산해가지고 어려웠지만 나름 초기에는 20에서 50%씩 성장했어요. 매년. 매년 20에서 50% 성장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후 내린 발표였습니다. 개성공단 기업들이 물건을 싣고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허락한 시간은 만 하루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방침에 북측도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오후 5시까지 모든 남측 관계자들의 철수를 선언한 겁니다. 124개 업체들은 쫓기듯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원대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틀 후 통일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지금 그 개성공단 네 그 뭐 임금 등 여러 가지 그런 그 현금이 이 그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된다는 그런 우려는 여러 측에서 우려가 있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그 관련 자료 정보는 가지고 있고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에게 준 임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고 그 자료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조사 결과 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애초 통일부 초기 문건에 없던 개성공단 자금 전용 문제가 청와대의 요구로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근거 자료로 삼았던 국정원 정부 보고에서조차 직접적인 증거는 찾을 수 없다고 밝힌 겁니다. 결국 혁신위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 개발에 쓰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탈북자 증언이라고 얘기할 때 거기에 등장하는 탈북자들은 사실은 개성공단 임금의 그 통로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